방울 부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지 그러고 막 이제 부채방울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방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래고 막 뛰고 있는데 응? 그래갖고 내가 딱 잡았어요 붕아. 그랬더니 어머 그건 소리 안 나는 방울이시다. 어머 어쩌시켜. 저는 가리꽃을 했어요. 근데 그게 가리꽃인지도 모르고 이제 제 신아버지 장주억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가리를 잡으신 분인데 가리를 잡아줬는데 제가 그때 월세 100만 원짜리 방을 가지고 600만 원짜리 구슬했어요. 월세방 100만 원짜리 살면서. 그래서 삼산 돌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처음엔 연을 맺고 이렇게 구슬했던 분인데 그냥 뭘 들고 서 있으래요. 하얀 명주피를 주시면서. 그래서 난 뭘 들고 있으면 오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뛰래요. 그래서 그때 빚내서 굿하는 거니까 난 절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그래갖고 막 뛰었어요. 뛰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나도 모르는 느낌 같은 게 막 오는 대로 그냥 제꼈는데 다 끝났어요. 다 끝났더니 이만한 쟁반에다 12개 그릇에다가 딱 여기서 3개만 잡으라 그러더라. 그랬더니 뛰어 그러더라. 그래서 막 뛰어서 돌아서서 하나 떼내고 딱 뛰어서 돌아서서 하나 빼고 이래서 3개를 딱 빼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시더니 되자마자 엄지보살은 융통성만 가지면 불려. 잘 불릴 거야. 나는 장담해. 이러시더라고요. 걱정 마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잘 불리시 계시다 이래길래 옷을 하나 입고 노르래요. 근데 이 세 개가 정말 좋은 것만 뽑은 거예요. 나머지 아홉 개는 정말 뽑아선 안 되는 것만 들어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랬더니 뭘 입고 싶으시게야 이러길래 제가 창보의대예요 그랬더니 아 그럼 놀아보셔 노래 좀 한번 해보셔. 그런데 군노래를 할지 모르니까 뭐 3년이 됐다 그래도 군노래를 모르니까 창부타령을 불렀어요. 제가 그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밤에는 구경 가고 이렇게 하고 막 불렀는데 갑자기 자 이제 구순 다 끝났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부채방울을 찾아야 돼 이러시는 거야.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소리를 하시니까 내 첫 내림꽃 할 때도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방울부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지 그러고 막 이제 부채방울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방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래고 막 뛰고 있는데 느낌이라는 거 방울 소리가 살짝 났긴 했어도 느낌으로 찾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건 할머니가 일러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돌았으니까 장주옥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막 뛰다가 제가 좀 지크렁대역이잖아요. 막 뛰다가 어이? 그래갖고 딱 가서 장주옥이 그 가운데 책상 다리하고 앉았는데 내가 딱 잡았어요. 고추 바사사. 그랬더니 어머 그건 소리 안 나는 방울이시다. 어머 어쩌시켜. 이러더니 빨딱 일어나시는 거야. 빨딱 일어나길래 내가 방석을 들쳐서 방울 부채를 딱 찾았어요. 방석을 들고 그랬더니 아휴 나 오늘 내린 끝하다 큰일 날 뻔했시다. 아이고 나 이 귀중한 거를 소리 안 나는 방울 뺏길 뻔해. 터뜨렸으면 어떻게 보냈을까. 이러시길래 그때 한번 정말 다 선생님들이 박장 대소. 나는 근데 그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방울부채를 찾는 게 먼저였는데 그 얘기를 지금도 만나면 하세요. 아니 근데 책상 다리 하고 있는데 그게 딱 짚고 싶어요 거기를. 근데 난 그걸 짚으려 간 게 아닌데 이제 일어나세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막 뛰다가 딱 돌아서서 느낌이 오니까 그냥 가서 딱 잡은 게 소리 안 나는 방울이었지. 그래서 딱 빨딱 일어나가지고 아, 선생님이 더 웃겼어요. 그 소리 안 나는 방울이래. 그리고 빨딱 일어나시더라고. 그래갖고 방울 부채를 찾은 적이 있어요.